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설마 그런 영향을 받진 않았겠죠? 오늘 장 정리해 주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벵기스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얘기도 아니야. 아니, 뭐 어차피 아침 방송 다 나간 거니까 그 뭐 어쩌고 이렇게 채팅창에 네. 뭐 정치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진보는 이제 뭐 누구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네. 그 진보를 제가 보는데 제가 이제 요즘 워낙 주식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진보 글자가 천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 천보로 보이네요. 이 얘기 한번 했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희한하게 쭉 빠지는 거예요. 일단 다시 이제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오해 풀면서 아니구나. 다시 양전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제가 기분 안 좋게 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막 얘기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제 기분 잘 좀 맞춰주시고요. 관심 종목에 올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상승은 없죠. 일단 없죠, 그때부터는. 예, 그때는 이제 상방이 막혀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구매하면 이제 바로 네. 하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편안해요? 네. 아, 31포인트가 오르면서요. 3217포인트 또 32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올라서 거의 종가가 고가로 끝이 났고요. 이런 시장이 사실 재미는 없는데 좀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네. 1%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막판에 조금 밀렸거든요. 3포인트 오르면서 103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전일 3월 12일 만기일 기준으로 이제 누적해서 보면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플러스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날 때도 있었는데 오늘 3,900억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이제 매수로 네. 다시 전환이 됐고요. 음흠. 오늘 환율도 4원 60전이나 하락했습니다. 뭐 달러가 좀 약세이다 보니까 네. 워낙 강세 외국인 매수 음흠.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올랐어요. 뭐 많이는 아닌데 오늘 조금 뭐 시장 오르는 만큼 오르면서 오늘 대형주가 조금 강세였고요. 오늘은 이제 업종 이야기도 몇 가지 좀 오늘 굉장히 핫한 업종들이 요새 계속 핫한 업종, 예, 좋은 업종들이 계속 좋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FOMC 이후 이제 FOMC 이야기 살짝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거 찾기가 지금 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거리인데 네. FOMC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계속 저금리 유지할 거고 돈 계속 풀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빠 못 믿어? 솔직히 좀 불안해. 이제 이런. 손만 잡고. 오빠한테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라. 손만 잡고 잘게 계속 그러는데. 아이, 거참 또 왜 식구 누구로 갑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시간이 계속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FOMC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번 관심거리죠. 네, 네,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변화거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구리,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손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 아, 이게 드림이 막 생각나는데 안 할게요. 안 하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과거에
연준은 다 이제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2004년, 2010년, 2011년, 2018년 이 기간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넘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은 다 이제 긴축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돈을 계속 풀어야 돼?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연준에서는 경기는 좋은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린 계속 돈을 풀 거야. 고용.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풀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 이걸로 이제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소매 판매도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으니까 서비스업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뭐 흑인들, 유색인종들이 일자리를 되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6월 FOMC나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을 잭슨홀 미팅 네. 이런 데서 아마 힌트를 줄 것이다. 네, 네. 그러면 그 직전 FOMC에서는 어떤 왜 정프로님 무슨 드립이 생각이 나셔서 뭐 이건 네. 그냥 풀고 갑시다 한번. 네, 네. 아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뭐 한 22살 때쯤일 겁니다. 한두 네. 살쯤 네. 그 막차 이제 끊기잖아요. 네. 막차 끊겼다고 내가 막 네. 이제 차 끊겼다고. 근데 이제 버스로 두 정거장 정도 되는 애 집인데 지금 카메라 박재영 차장님 얼굴 좀 잡아주세요. 아주 좋아 죽네. 아, 좋아 죽어. 오늘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뭐 별거 없어요. 시장 별거 없어요. 그래요? 막차 이야기 하죠. 막차 끊겼다고. 네. 그렇게 주장하던 어릴 때 정프리 모습이 그렇죠. 안 끊겼는데. 네, 네? 안 끊겼는데. 아니 그 끊겼어. 실제로. 아 버스는 끊긴 건 팩트입니다. 좀 거짓말한 건 아니고. 네. 버스는 끊겼는데 걸어가도 두 정거장이니까 사실 뭐 한 15분 걸어가면 돼요. 근데. 아 근데 이제 우리 동네 룰은 막차가 끊기면 네. 움직이지 그렇죠. 않는 게 룰이죠. 아,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막차가 끊겼으니까. 그게 뭐라고? 신데렐라 뭐 이런 겁니다. 네. 할 말이 많지만. 또 참으시는군요. 네, 네. 진행을 좀 그렇죠?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모레 있을 FOMC의 이제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중요하다. 요게 요 얘기 막차가 아니라. 네네네. 아, 요 얘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중요한 네 오늘 업종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최근에 해운 업종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 1분기에 그렇게 난리 났으면 됐지. 근데 또 난리가 났어요.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지난주에 그 운임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운임이 다시 2분기부터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만 컨테이너 운임이 5%. 네. 그래서 또 다시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BDI는 17%가 급등했습니다. 운임이 17%요? 올라가니까. 네. 운임이. 네. 벌크선 벌크선 운임 네. 이야기하는 거죠. 벌크선도 그렇고 컨테이너도 그렇고 다시 또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 탑만 할 수 없는 게 수에즈 운하 때문에 이제 일시적일 거다라고 탑만 할 수 없는 게 북미선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북미노선이. 수에즈 운하는 유럽 노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미노선이 이제 급등을 했고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가파르고 뭐 BDI도 최근에 이제 그 비수기여서 아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뭐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벌크선 이쪽 주식도 급등을 했는데요. 펜오션이 벌크선인가요? 네, 펜오션이 벌크선이고 HMM이 컨테이너입니다. 일단은 두 업종의 실적은 약간 엇갈릴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네. 이유는 고정 계약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가격 변동 없이 그렇죠. 정해놓은 가격으로 계속 실어 날라주는 거 맞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고정 계약 새로 체결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작년부터 이제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변동된 운임을 실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HMM이 뭐 실적이 이익이 1조가 나오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해요. 펜오션과 대한해운이 이제 고정된 장기 계약 비중이 각각 50% 90%라고 합니다. 이건 높을수록 요즘 같으면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정 계약이 안정적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 고정 계약이 많을수록 이제 그 운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지금 해운주가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동반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벌크 같은 게 뭐 옥수수니 뭐 석탄 이런 걸 이렇게 막 그냥 네네. 통으로 싣고 다니는 게 벌크죠? 네. 근데 이게 컨테이너는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쫙 하는 걸 봤는데 네. 벌크는 뭐 사람들이 삽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고 그것도 기계가 있나 이렇게? 이렇게 큰 뭐 빨대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나? 네, 아무도 모르시는 네. 컨테이너는 아니더라도 네. 뭐 기중기도 쓰고 쓰겠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퍼 나르든지. 포크레인으로?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르면 넘어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출연하고 그러세요. 아까 채팅창에 LG전자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오늘 다임러와 이제 모터 계약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그나. 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 여기와 다임러가 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용 모터 계약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뭐 회사 이름이 LG 마그나 E 파워 트레인이에요. 네, LG 전자랑 마그나 이게 두 개 합작사가. 네. 이게 6,700억 규모인데요. 작년에 LG가 친환경 모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사업부에서 친환경 모터 이쪽 이제 매출이 1,400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6억 달러, 6,700억이면 뭐 이건 규모가 굉장히 큰 거다. 게다가 이제 벤츠 아니겠습니까? 벤츠 뭐 이쪽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벤츠가 이 회사 모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 그러니까 LG 마그나 쪽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거죠? 기술력이 있다라는 뭐 이야기가 되겠죠. 벤츠가 쓸 정도면. 네. 여기다가 네. 마그나의 고객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쪽과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BMW, 포드, 피아트,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LG전자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폴크스바겐 어땠습니까? 아 이건 뭐 편하게 아세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회사란 것만 알면 되지. 폴크스바겐이건 폭스바겐이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렇게 뭐라고 하셔놓고 한 5분 정도 이거를 아니죠. 폭스바겐 코리아가 우리나라 회사 이름이래요. 그래갖고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네. 예, 제가 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또 핫했었던 업종 중 하나가 조선업인데. 조선. 앞서 이제 해운 산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해운이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물동량이 늘어나면 선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배를 늘리겠죠. 그 다음 순서가 조선인데 조선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막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신조선가도 오르고 있고요. 중고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포인트 올라서 신조선가가 133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한 최근 들어서 2008년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네. 그리고 20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17년에 한 번 올랐는데 지금 17년 신조선가는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수주도 437척. 네. 작년 대비해서 300% 증가한 수주 실적이고요. 중고선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7년 상승기는 넘어섰고 최근에 중고선도 거래가 엄청나다라고 해요. 네, 62척 네. 중고선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선가 상승 요인이 왜 중요하냐면 네.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수주는 많이 했는데 이게 저가 수주 도크가 비어 있다 보니까 네. 야 이거라도 좀 싸게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저가 수주를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과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저가 수주 문제는 조금 해결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강 가격 이런 거 올라서 원가에 대한 부담도 뭐 있긴 한데 이제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수주를 보면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주가 532만 CGT. 이 CGT라는 거는 이 부가가치 감안한 톤 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비싼 배가 많이 수주가 되면 이게 올라가고 뭐 그런 건데 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작년 대비해서 867%. 그러니까 수주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8배 넘게.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운업이 좋은 게 조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수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쪽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뭐 수년 혹은 10년 동안 설비 투자를 안 한 업종들이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반도체가 2017년 이후로 설비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이 엄청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네. 나온 이후에 수요가 늘어난 거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 철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장기 차트를 보시면 10년 차트를 보시면 뭔가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해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아, 차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싹 떠오르죠. 네. 네. 그런 것들 장기 차트 월봉으로 해서 매직아이.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뭔가 요새 시장에서 힌트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 핵심 주식 키워드를 쇼티지라는 말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다들 고민이에요. FOMC에서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연 그 공급이 잠깐 머뭇거리지잖아요. 저 부두에도 노동자들 야 빨리 트럭을 싣고 가야 되는데 스미스 왜 안 나왔냐? 그럼 걔 확진이라 자가격리예요. 뭐 이러면 이제 트럭 못 다니고. 그래서 지금 항구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배들 뭐 기다리고 있는 화물들이 많아서 그게 다시 돌아와야지 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스미스 씨는 이제 조상님이 이제 대장장이죠. 대장장이. 예. 뭐 그럼 데이빗이라도 불러. 그럼 데이빗 걔는 요즘 뭐 저 그 확진자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가격리돼 있어요. 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공급이 둔화됐던 게 정말 충돌을 시작하는 건지 어느 쪽 좀 헷갈리시는 판단이 되면 그렇죠. 판단이 되면 이제 베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판단이 다 되면 이제 이미 다 끝나고 이미 주가는 다 반영돼 있고 항상 고민입니다. 아,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이 오늘 또 뒤에 후 일정이 좀 있으셔서 오늘 네. 이 정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배꼽 관련된 중요한 일이 좀 있으셔갖고 아, 저 표정 너무 좋아하시는 거 못했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네, 배꼽, 좋으세요? 배꼽까지만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배꼽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자 그럼 오늘 고생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지영 차장님 요즘 실전투자 대회 잘 되고 계시죠? 네, 잘 되고 덕분에 엄청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좀 더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200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전 투자 대회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투자라면 이왕 하는 거 상금도 노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한국투자증권 실전 투자 대회 홈페이지 가시면 아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요즘 펀드 매니저들은 뭘 사고 있는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